감사합니다. 뭐 별로 이런 데 서보질 않아갖고 낯설었구나. 저 숙취해서 왔습니다. 용팔이 형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항암할 때 병원에 이제 누워있고 거의 이제 포기했을 때 나타나갖고 힘이 여태까지 힘이 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이형 때문이죠. 용팔이 형 때문에 한 7개월 약 닦고 한 7개월 됐으니까 그래갖고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살지 죽을지 뭐 그냥 모르겠고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암은 간암이고요. 한 6개월 만에 3기에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6개월 만에 재발하고 한달 만에 전이되고 그리고 항암 표적 치료제 한번 하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약은 다. 약이란 약은 아주 싸가지고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지대요, 형. 그래갖고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완전히 끊은 지. 약이란 약. 네. 그래도 뭐 그리고 좀 제가 좀 미련한 게요. 한두 번을 좀뭐 사람들 얘기해야 되고 암은 뭐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제 생각은 좀 틀려갖고요. 이걸 어떻게 굶겨 죽이려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래. 그래갖고 한 제가 좀 미련하게 한 보름씩 한두 번을 그냥 안 먹고 한번 개겨봤습니다. 그냥 개겨보니까 아 도저히 그건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갑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뭐 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족발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뭐 쇠고기도 먹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거 나면 또 속이 막 뒤집어지고. 요번에 여기 오기 전에도 또한 번, 한 보름 정도 제가, 예,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마지막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이제 그런 좀 어리석은 짓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기 오셔서 지금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그것만. 오기 전엔 하도 굶어갔고요. 거의 막 맥세가 없는데 아직까지 좀 이게 좀 영양제 좀 지금은 좀 그래도 뭐 걷고 그러는데 뭐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이제 좀 저리가 좀 내가 그래서 숨 쉬는 게좀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뭐 몸에 뭐 특별한 변화는 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증이야 뭐 누구나 다 있는 거 그거야 뭐 예, 조금씩 다 있는 거 그리고 별로 뭐 없습니다.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항상 요 자리 일찍 와서 앉아 계셔서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슬렁슬렁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6개월 만에 재발되고 전이되고 표적 치료까지 다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막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지금 3개월 동안 깡다구만 안 버렸으면 좀더 빨리빨리 좋아졌을 텐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금식을 막, 야 그거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적혈구, 백혈구도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재생산이 되고 예 싸우는데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몸도 죽일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뉴스타트라는 건요, 투병의 전략을 짜는 작전 회의예요. 작전을 잘 짜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겁을 안 먹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온 세포의 장군이야. 이 장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전략 짜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온 세포 군인들이 다 죽어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병 전략, 전쟁의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이 안될 때는 박사님과 함께 다시 작전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옳은 길로만 딱 들어섰다리면 캄캄하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작전 같아도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아, 그래서 정말 지금 3개월째 이렇게 얼굴이 더 까매지지도 않고 황달도 안 온다는 거는 유지하거나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늘구멍만큼씩 좋아져도 다날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리 여자친구 중에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 화자님 남편을 서포트하면서 여기 보조로 오시긴 했는데 한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말하면 이분들은 지금 2부에 안 남고 1부만 마치고 가시는데 여러분 성공적인 그런 감동도 중요하지만 아우 나는 뭔가 아직 확신 없습니다. 이것도 솔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솔직한 이야기 하시면 돼요.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항암을 하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와서 박사님을 처음 면담을 했는데 그냥 면담만 하면서 아픈 게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적으면서 열심히 먹으면서 밤에는 그 기침과 투쟁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그냥 나날이 지금 얼굴빛을 보십시오. 저희 남편 얼굴빛이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이제 병원에 가서 여기에 호지키스를 박아가지고 왔어요. 빨리 오고 싶었는데 물이 계속 그치질 않는 거예요. 폐에서 찬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5월달에 가자 이러다 못 오고 6월에 왔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여기 있는 호지키스를 빼고 조금 더 정리를 하다가 또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급한 치료 끝나시고 다시 우리 오영훈 회장님처럼 이곳에 오셔서 바늘구멍만씩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병에 대해서 걱정을 벗어버리란 얘기예요. 내려놓을수록 빨리 나아요. 진짜로. 빨리 내려놓을수록 유전자가 켜지잖아요. 잘 자게 되고 잘 먹게 되고 그리고 웃게 돼요. 그러면 아직은 내가 나쁜 게 사실이라도 좋은 쪽으로 팍팍 널뛰기를 해요. 그래서 예,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병을 잊어버리세요. 걱정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느 분이 나오셔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온 모자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어머니는 무쇠야, 무쇠. 그냥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야말로 무쇠같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엄마 없으면 뭐가 안 돌아가는 집안. 아이고, 막 볕섬을 그냥 남자같이 그냥. 그게 원래 건강한 사람이 막 태만하다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 우선 엄마 모시고 누구라고 인사 먼저 하고 들어가시고 엄마 얘기하면 돼요. 예, 엄마 모시고 온 박경호라고 합니다. 예. 아, 저는 어제 또 이야기하고 뭐 식사하면서도 여러 이야기 했으니까 저는 뭐 이만하고 어머니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아니 나는 여기 오게 된 것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갑자기 울고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고 울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요리 발길을 돌리게 됐어요. 예. 지금요? 이제 그 자궁 내가 내막암이거든요. 근데 조금씩 그 팬티에가 뭐 생리 끝날 때가 치르고 마지막에 조금씩 묻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한 5일, 예, 5일 전부터. 예, 그래갖고 기침도 많이 없어졌고요. 감기가 한 8개월, 9개월 다 갔네요, 이제 거의. 그런 게, 암이 있어놓은 게안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너무 길고, 이야기.
2부 세미나 때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리가 안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자꾸 피가 처음 초경할 때처럼 피가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암이었는데 지금은 예 슬쩍슬쩍 묻어 나오는 것도 5일 전서부터 완전히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모자 쓰고 안경 끼고 제일 마른 우리 동창 빨리 나오세요. 나야. 근데 제일 안 좋아 보이는데 제일 빠릿빠릿해요. 이분 이 뉴스타트 적응해가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는 내가 반드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무언가를 얘기하면 집중해서 듣고 나서는 딱딱 자기가 취할 걸 캐치하는 게 보여. 나오세요. 갑자기 딱 이게 저기 설악 해수욕장 갈 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아라고 하고요. 본의 아니게 뭐 여기서 막내가 됐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원래 여기 와서 그때 찬양 드릴 때 한 번 울고 계속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주시니까 눈물이 나서요. 저는 2009년도에 유방암 2기 초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는 좀 어릴 때여가지고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이제 PET를 찍었는데 폐에 뭐가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되게 두근두근 되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폐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이라는 게 완치가 안 된다는 걸 그때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좀 교수님도 좀 무섭고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저한테 전이 되시면 완치라는 게 없는 거 아시죠? 지금은 생명 연장의 차원에서만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항암할 때는 되게 이제 항암만 끝나면 난 다 끝이구나 이제 잘 살 수 있구나 했는데 이렇게 전이가 되고 나니까 앞이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병원에 되게 자주 가야 되고 해서 이제 일하던 것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성이 생길 때마다 주사를 바꾸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 주사는 얼마나 가지? 언제까지 내가 이 주사를 맞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이제 방향을 제가 잘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제 친구한테도 그래서 되게 친한 친구한테 말을 안 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임신하고 있었고 또 좀 충격받을까 봐.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엄마가 어릴 때 진짜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분이 암환자를 많이 고쳤다. 너 그곳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친구 어머니 그리고 또 아빠도 같이 오셔서 여기 이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곳에 있으면서 진짜 이제 항암 치료는 아니구나라는 좀 확신을 얻었고 특히 이제 저기 계시는 저기 박경호 사장님이 저한테 항암 치료하면 안 된다고 또 막 한 이틀째 되는 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제가 좀 확신이 안 서서요. 근데 이제 3일째인가 이제 박사님 강의 듣는데 이제 항암 치료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얘기해 주시면서 진짜 그렇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1분만 하고 가야지 했는데 집에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사실은 항암 치료 예약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식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막 고민하다가 아니다 2부까지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2부도 하게 됐어요. 1부에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꼭 집에서 열심히 이제 실시간으로 박사님 강의 보면서 뉴스타트 하시고
꼭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완치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씩씩한 막내를 우리가 217개에 뒀네요. 아유, 언니들이 그냥 막 격려해주고 난리 났어요. 네. 집에 가면 당연히 흔들려요. 막 울면서 권하는데, 아유, 내가 그냥 요번까지만 한번 식구들이 원이니까 받아줄까? 예, 그럴 수 있는데, 절대 내 목숨에 관한하는 양보도 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아셨죠? 네. 자, 한두 분만 더 하고 박사님 당부의 말씀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남자분 중에서 나오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우리 김광훈님. 랜덤으로 딱 걸리셨어요. 김광욱님 어디 계세요? 안 나오셨어요? 아, 김광욱님, 김종환님하고 안 나오셨구나. 자, 그러면 우리 최종헌님, 우리 최종헌님 한번 아, 인사만 하고 가세요. 웬일이랴?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불려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셨죠? 네. 저는 집에 사람이 우연히 이상구 박사님이 여기 계신다고 어서 들었어요. 옛날에 그 이제 80년대인가 한번 고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 감동받고 많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니까 나와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거기서, 뉴 스타트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이 딱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급박한 병은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2부를 먼저 들으려고 했는데, 1부부터 듣는 게 좋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전 여기 와서 그 사랑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내 아내나 내 가족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우리 이웃에게 그런 진정한 사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꼈습니다. 느끼고 정말 여기서는 모든 분들한테서 그 따뜻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다 나타나는 걸 보고 저도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참 그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근데 2부도 듣고 싶은데 일정이 안 맞아서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다 치유되리라 믿고 열심히 뉴스타트 생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을 때, 아직은 큰 병이 아닐 때 오신 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그리고 여기서 사랑을 깨닫고 간다. 우리가 사랑 얘기가 너무 흔해가지고 누가 사랑을 느꼈다 그러면 좀 무덤덤하는 이런 폐단이 있긴 한데 정말 누군가가 사랑을 느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크게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그 사랑 놓치지 않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 앞에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키워주신 들꽃을 이건 옆에서 보면 별로 안 예뻐요. 이렇게 봐야 예쁩니다. 참 예쁘지요? 이거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네. 자, 이제 박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박수로 청해 드릴 때 나오셔서 이 꽃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얼마나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어이구, 이 편지가 떨어졌네요. 요거는 그냥 드리면 돼요. 자,
이상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뉴스타트 217기 일동 드림. 예, 전해주세요. 안아주세요. 예, 217기 예, 제자 되십니다. 네. 저희 저 첫날부터 시작해서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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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감동인데요. 그냥 내내 너무 박사님께 감사해서 저희 모두가 뭐 저울로 재지 않아도 똑같을 만큼 감사한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저희들 보지도 않는 들판에 있는 데 가서 이거를 채취했는데 전 냉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꽃시장에서는 그냥 옅은 그린, 진한 그린 정도인데 연한 보랏빛이 보면 이거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보통 때 아 예뻐 예뻐 하고 이렇게 자르는데 이제는 아, 세포가 막 활성화되는구나 막 그런 걸 느끼고 만들 때도 꽃을 자를 때도 그렇고 꽃을 만들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제 집중해서 그렇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포가 막 이제 활성화돼서 그렇구나 해갖고 이게 순간순간 이제 그런 걸 느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지금 멀쩡해 보이고 여러분보다 훨씬 약한 병 같지만 제가 나중에 2부 세미나 할 때 저의 과거를 얘기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모두가 완치될 것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증거니 했으니 저희 모두가 완치됐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